월남전 때가 1966년도, 7년도 때? 아니죠. 64년도에 내가 제 선발대로 갔었죠. 네. 선발대로 그러면 가실 때 해병대도 있고 청룡부대도 있고 뭐 이렇다고 그러는데 청룡부대가 해병대죠. 아, 청룡부대가 해병대예요. 네. 제가 태어나기 전이래가지고 그렇죠. 제가 그거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가실 때 부대는 어떤 부대로 가셨어요? 맹호부대. 맹호부대요? 예. 제가 맹호부대에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예. 맹호. 아, 제가 이거 선배님을 몰라 뵙고 이게 그러면 거기 그 부대 노래도 그러면은 자유 통일 위해서 조국을 지키시다. 야, 이 진짜 맞으시네요. 아, 제가 아 저는 211기입니다. 네. 네. 그 당시에는 지원병이 없었어요. 그러게요. 저 그 위험하고 그 다 착출을 것을... 했었지. 네네네. 근데 난 우리 헌병 여러 명이서 지원을 해서 갔죠. 뭐라고 그럴까 애국심이라고 그러면 그 조금 과장된 표현인 것 같지만 네. 그런 애국심도 있었고 네. 그 당시에는 물불을 몰랐으니까 네. 그저 월남을 가게 됐습니다. 그 지금 저 위에 보면은 그 저기 이렇게 그 당시에 찍으셨던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 얼굴이 아주 잘생기셨어요. 어디인가요? 그 베트남의 퀸원입니다. 퀸원. 퀸원이요? 네. 네. 시레이션 박스 그렇죠, 위에서 그렇죠. 기타 치고 아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럼 이제 미군 부대에서 온 시레이션 뭐 이런 거 뜯어서 드시고 그렇게 그걸 지겹도록 먹었죠. 한 네. 6개월을 먹었으니까 네. C레이션 다음에 B레이션이 나오고 A레이션이 나오고 C레이션, B레이션, A레이션 그렇죠. 이거 그 당시 분들 아니면 모르는 모르는 얘기지. 예. 그게 지겹도록 드셨던 그 C레이션이 나중에는 그 드시고 싶어가지고 막 그 미군 부대에서 막 사다 드시고 이러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렇죠. 내가 사다가 우리 애들을 주었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네. 그걸 그 남대문시장에서 사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막 주시는 그 소세지며 비스킷이며 참 맛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6개월씩 이렇게 계속 드시면 그것도 좀 질리기는 지겹죠. 네. 못 먹죠. 네. 베트남 사람들을 당시에는 되게 그 전쟁할 때 무서웠다고 그러던데요. 그 헌병대에서는 포로 취급만 했지. 네. 난 뭐 전투는 안 해봤으니까. 아, 네, 네. 그 포로 취급을 했는데. 한번 잡은 포로가 두 번, 세 번 다시 잡혀오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아니, 포로가 한번 잡혔는데 그 포로가 또 잡혀와요? 또 잡혀오죠. 그 어떻게 그렇게 되는? 24시간 이내에 월남 정부에 넘기게 돼 있거든. 네, 넘기면 월남 정부도 그걸 풀어주는 거야. 아. 그러면 다시 배통에 참여하고 또 오려고 전투를 하는 거야. 그 또 잡혀온 그런 일도 내가 봤어요. 네. 범민도 포로 수용소에서. 네. 이 자식 풀려줬는데 어떻게 또 다시 또 왔나. 네. 그랬더니 나중에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월남 정부가 그때 망한 겁니다. 아. 그런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기 미국 영화 중에 그 람보라는 영화가 보면. 네. 네. 그 베트남 전투를 다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혹시 그 당시에도 이렇게 띠 메고 네. 람보처럼 이렇게 딱 다니시기도 하고 그러셨나요? 아니죠. 저는 그렇지 않고. 아, 그 영화인가요? 예, 내가 저 군에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 예. 사진 보다 보니까 거기에 그 이렇게 러닝 셔츠 입고 있는 그 사진이 그 뒤에 딱 보니까는 숙이 보내준 이 러닝 셔츠를 입고 트위스트를 추어볼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 그 당시에 그렇게 팬팔하던 아가씨가 있으셨나 보죠? 팬팔이 아니고 네. 나하고 언약을 했었죠. 그러고 난 그냥 월남으로 갔고 네. 내 여의도 공항에도 환송식을 하는데 네네. 그 수기가 온다고 하더니 안 왔어요. 아, 그 수기가? 네. 그 란닝군만 보냈어요? 아니지. 그건 이제 군 생활할 때 이제 위문품으로 보냈지. 예. 그러시면은 그렇게
그 월남에 다녀오시고 가수 생활을 계속 하실 수도 있었는데. 했었죠, 내가. 아, 네. 했는데 그때는 돈이 없으면 가수 생활을 못해요. 돈이 없으면. 아니, 돈을 벌기 위해서 가수가 돼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가수를 못 하신다는 게. 일단은 취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앨범 취입을. LP라는. 네네네. LP. 그 까매가지고 동그라판. 네, 네. 그 취입을 해야 되는데 그 취입을 돈이 없어서 그 취입을 내가 포기를 하고 가수 생활을 내가 포기를 했죠. 네. 그래서 그건 제 아픈 취향이니까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아,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아픈 취향 말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그럼 그만 듣고 노래를 한 곡 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노래 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정주고 내가 오네라는 노래가 있는데 트리버스가 부른 노래. 트리버스요. 네. 그 노래를 내가 무척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뭐 들어주는 분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네.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정주고 내가 오네 청해 네. 듣겠습니다. 네.